지금 사람들이 모르다 보니까 법사라고 해가지고 앉아갖고 조직에서 자격증을 주니까 이런 걸 많이 알았다고 주는데 법을 주는 거 보니까 저 사람한테 그냥 지가 하는 방법대로 했다라고 법 줬다 그러는데 저 나온 사람들한테 내가 거러지 옷을 입고 물었어. 처음에 나와가지고. 저쪽에 저 법문 듣고 나와갖고 좋다고 하더라고. 네, 얼마나 좋습니까? 자우지 엄청나게 좋대. 그래, 무엇을 들었습니까? 모르겠는데 좋습니다. 이러더라고. 모르는데 의해 줬노. 예. 이게, 이제, 그렇게, 이제, 이게, 지는, 이제, 법을 쓰랬다 하는데, 저 사람은 모르고 가는 거야, 지금. 예. 법은 전할 때는, 거지한테는 거러지한테 맡겨줘야 되는 것이고, 임금한테는 임금한테 맡겨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법사가 되는 거예요. 예?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줄 줄도 알아야 된다. 예? 주는 법을 모를 걸 왜 아냐? 알고 뒤질라고. 예? 예. 이제 내가 알았다면 마무리 공부는 주는 공부를 해야 돼. 얼마나 저 사람한테 맡겨주느냐. 그래, 저 사람한테 맡겨주려면 저 사람을 모르면 안 되지. 그래서 공부시키는 거예요. 응? 민초의 공부도 시키고, 이 지도자들 공부도 시키고, 이렇게 시키는 게 만나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 그 도술이 있고 힘이 있을 때 그 사람들을 만나니 그 사람들을 아주 존중하면서 만나니까 그 사람들하고 대화가 되고 그 사람들이 있는 걸 내가 얻게 되고 그 사람들의 버릇도 보게 되고 여러 가지 보면서 내 수행 공부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여기 겸손하지 못하고 금방 지고 하면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기회를 줬는데 공부하지 않았지 않더냐. 사람을 직접 만나는 거는 생교육 현장입니다, 이게. 이때 전부 다 너는 어깨에 힘을 주고 그 사람을 도와준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너는 하나도 못 얻은 거죠. 시간 지나면 네 실력이 고갈되는 겁니다. 요래서 지금 오늘 같은 날이 지금 빚어지는 거거든. 사람 만나게 해주는 것은 너한테 공부를 주는 게 30%가 그어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고 70%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하지만 그 사람한테 내 30% 공부를 갖다 날라주는 겁니다. 이걸 잘 찾아 먹어야 앞으로 미래에 더 큰 일을 할 수 있고 이걸 또 이 내공을 쌓아야 그 다음에 그 또 올라갈 수 있는 것이지 그 칸에서 두 분 다시 못 올라갈 때가 있다. 그때 깝깝해지고 아파 들어오고 힘들어지고 요래 되는 거예요. 사업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단계 일어나고 그 다음에 공부를 안 하시면 그 다음 단계를 못 가요. 이것이 사람한테서부터 전부 다 내한테 공부를 날라줬던 거라. 이런 게 내가 잘났다고 똑똑하다고 전부 다 똑똑하게 태어나게 해놔놓으니까 똑똑하다고 지금 딱 이러고 있으니까 시간만 지나갔지 네 공부가 안 됐는데 시간 지나갔고 그 시험지가 정확하게 들어오는 건 내한테 요때 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경을 하더라도 이해를 하려고 하는 사경을 하고 여기서 법이 힘이 있으니까 이거 힘은 받으려고 사경하는 짓거리는 하지 마라. 이거 무식한 짓입니다. 내가 글을 아니까 글을 보면서 이 글 안의 내용들이 너무 좋으니 그 안을 더 깊게 내가 풀어보기 위해서 쓰다가 보니 아 이것은 어떠한 기법으로 어떠한 자를 이어서 이렇게 이렇게 나서니 이거를 내가 이해되게 해놨구나. 요런 이제 사경을 하면 그런 게 나오는 거죠. 이제 그런 거고 말을 듣더라도 말을 듣는 것만큼 더 좋은 교육은 없습니다. 이렇게 해주는 분이 지금 없으니까 우리가 사경을 하는 거죠. 글 속에서 찾기 위해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글 안에 원력이 있다라는 건 네가 이거를 이해를 해갖고 얻은 만큼 원력이 있다라는 거죠. 요거지 이해는 못하면서 자꾸 쓴다. 그렇다고 뭐 원력이 착착 쌓인다. 이거는 소임사에서 이야기하는 예, 그는 그 저 옛날에 영화 만들 때 이렇게 그렇게 해주는 그런 거지. 그건 무식한 짓입니다. 예? 그러니까 얼마나 이해를 갖느냐. 요것은 내공으로 쌓인다. 그죠? 말을 듣든 글을 보든 이해를 얻어내라. 그리고 이해가 안 되면 다시 물어서 다시 이렇게 잡아내고 또 이해가 안 되면 다시 또 글을 내가 풀어서 다시 잡아내고
법문을 듣고 또 듣는 거는 내가 놓친 거는 없을까 하고 듣는 거예요. 자꾸 듣다 보면은 요 한쪽에 것만 이렇게 내가 주파수로 들어오지 한쪽에 거는 깊이를 모르고 쥐가 나가는 수가 많으니까 이렇게 듣고 또 들으니 다시 들은 거 또 들었는데도 딱 다시 또 들린단 말이죠. 그래서 법문을 듣고 또 들으면서 깊이를 알기 시작을 하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문을 들을 때는 어떻게 듣느냐. 템포를 가지십시오. 템포. 법문을 스승님이 천 개를 해놨는데 천 개를 해놨는데 처음에 세 개를 듣고 너무 좋아서 세 개만 계속 들으면 아무리 들어도 질량이 고만한 질량만 갖고 움직이니까 너는 더 크지를 못합니다. 그럼 법문을 어떻게 듣냐. 천 개를 해놨다면 백 개를 먼저 들으십시오. 백 개를 듣고 나서 그 다음에 처음부터 이 100번을 다시 한번 들어보는 거죠. 그러고 나서 두 번 들었다면 그 다음에 요 200번까지 들으십시오. 200번까지 듣고 나면 이 1번부터 다시 들어보십시오. 200번까지. 이래 들으면 여기서 내가 못 들었던 게 이제부터 막 들립니다. 그 다음에 200번까지 듣고 나면 이제 300번까지 들으십시오. 듣고 나서 양이 이만한 걸 가지고 내가 흡수를 한 걸 가지고 여기서 이해되는 건 달라져요. 요겁니다. 그래서 근기가 좋은 사람은 500번까지 쫙 듣고 나서 그 다음부터 또 새로 한번 들으십시오. 더 근기가 좋은 사람은 1000번까지 생각지도 말고 그냥 들으십시오. 그러고 1번부터 다시 들어라. 이걸 두 번 들을 때, 세 번 들을 때 너희는 깊이가 엄청나게 만져지는 겁니다. 세 번만 듣고 나면 70%는 흡수가 되고 그거는 네 법이 돼요. 너는 어디 가서 이걸 써도 아주 사람들한테 존경받고 공경받고 아주 내 이제 지금 이 패러다임이 내가 이 들은 거로 갖고 정확하게 쓰이게 돼가 있으니까 세 번은 듣고 쓰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확하게 그 사람들 이해되게끔 같이 만질 줄을 압니다. 이러는 거죠. 이렇게 법문을 들을 때는 한 번 딱 듣고 나서 다 들었다. 그 사람은 어디 가서 쓰면 맥해. 두 번 듣고 나서 내가 쓰면 덜 맥히고 세 번 듣고 나서 내가 쓰면 70%는 그 안에 먹혀들어가고 맥히는 게 작습니다. 요래 되는 것이지 그게 법입니다. 일반 지식하고 법은 틀리는 거예요. 법은 애울 수 없나니 지식은 애울 수 있어도 법은 애우지를 못합니다. 애우지는 못하는 대신에 네가 쓸 때가 되면 정확하게 튀어나와서 쓰이는 겁니다. 법을 애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애우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또 들을 때마다 그 안에 깊이가 다시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애울 수가 없는 거예요. 법은 천년이 가도 그 안에서 새로운 게 또 나오게 돼가 있어요. 네가 지금 다 아는 것 같아도 다시 들으면 또 나와. 만년이 지나고 들어도 또 다시 그 안에서 샘솟는 게 법의 힘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그게 자시로 만드십시오. 그게 밤 11시에서 1시.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럼 여기 저 음양의 기운은 따라가면서 움직이는 것이지 여기 있는 게 이쪽에 가고 그냥 해갖고 대낮인데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음양이 아니에요. 지금 이게. 이건 양이라고.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따라가는 겁니다. 밤낮이. 그래서 시차라는 게 그렇게 해갖고 만들어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쪽에 맞추어서 그 음양의 기운에서 하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시에 하라는 것은 우리가 요 조금 알아야 돼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노동자한테 자시에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노동자는 저녁에 일찍 저녁 먹고 10시 안에 자려고 하면 네가 자기 전에 조금 하면 돼요. 꼭 자시에 하는 게 아니고 또 아침에 꽃대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요때 기운이 좋을 때니까 요때 하는 거는 수행자들이 하는 거예요. 수행자들. 수행자들은 밤에 이러는 걸 굉장히 좋아들 합니다. 아, 왜? 기운을 그거 아니까. 그러니까 새벽에 그렇게 하는 건 기운을 알기 때문에 굉장히 기운이 맑아지는 때이기 때문에 좋아하죠. 그래서 요때가 제일 너희들이 자선하고 참선하기가 좋은 시간이라는 거. 기운을 이렇게 접하는 게 굉장히 좋은 시간에 하면 좋다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지. 네가 언제 어떻게 하든 내가 여기서 활동을 하고 있어도 내가 네 보러 가는 거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보러 갑니다. 이게 이렇게 스승님이 이렇게 기도하고들 있고 이렇게 할 때 스승님은 한 자리에서 수백 명이 봅니다. 내가 너 앞에 나타난 것을 너가 보고 집중 대답도 하고 한단 말이죠. 하면은 나도 오셨던데 나도 오셨던데 지금 이게 전부 다 대화를 해요. 도반들이 니하고 한테 저기 갔으니까 니한테 못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걱정을 안 해도 됩니다. 언제든지 그 수련하고 수행하고 공부할 때 스승님을 청하든 천지 어버이를 청하든 요거 스승님이 법준대로 딱 청해가지고 내가 천부경을 한번 착 이렇게 그 낭독하고 그 다음에 너가 삼배를 딱 하고 딱 앉으면 이 주파수가 착 연결됩니다. 그래서 신장이 가고 뭐가 가고 이 줄이 내려오고 이래 전부 다 이게 환경이 지금 만들어져요. 이게 그렇게 하는 동안에 그런 이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격식을 갖추고 이렇게 하니까 이런 걸 경험한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 시간에 그 격식을 꼭 갖추려고 드는 이런데 그 격식 꼭 안 갖춰도 다 이렇게 기운을 살피고 다 가고 하니까 너무 얽매이지는 않아도 됩니다.